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선두업체인 BYD가 해외시장 확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올해 전기차 부문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BYD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셀룸헤드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였는데 지난 4분기에는 BYD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입지가 흔들리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절대적인 수치만 따지면 테슬라가 결코 안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에요. 네. 4분기 인도 판매량을 보게 되면 48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고 작년 연간 인도량을 봤을 때도 181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재작년에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량이 180만 대를 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결코 안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상대적인 측면에서 BYD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을 바탕으로 유럽 쪽이라든지 좀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4월 인도량 같은 경우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4분기에는 48만 대를 인도했다면 BYD 같은 경우는 52만 대로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BYD 같은 경우는 좀 계절적인 요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11월, 12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좀 저가 할인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판매량을 굉장히 크게 밀어 넣었어요. 네. 관련했을 때 BYD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BYD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성장 속도가 테슬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 자체로만 따지면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38%가 증가했긴 했지만 BYD는 두 배 넘게 성장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1위의 자리를 조금 위협을 하는 물론 저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의 공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좀 계속 관련했을 때 판매량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을 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적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BYD의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셀룸헤드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한 22%대까지 상승분을 살짝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셀룸헤드라는 기업은 원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었다가 2022년 하반기쯤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사실 그때는 시장의 반응이 좀 냉담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사업도 좀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했을 때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지금 좀 차익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테마는 테마성으로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았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섹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테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셀룸헤드 같은 경우 이슈를 안고 장초반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저출산이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거죠. 물론 셀룸헤드가 BYD와 관련했을 때 협력 관계에 있고 좀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좀 흐름이 있긴 하지만 바이오 시밀리 쪽에서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슈는 이슈일 뿐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지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굳이 셀루메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BRD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셀루메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지금 BRD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GS글로벌과 폴라리스 세원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규 접근도 지금 괜찮을까요? 저는 좀 하시려면은 네. 테마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대장주에 한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 BRD 관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아니라 셀루메드만 강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움직이고 있는 게 GS 글로벌 쪽에서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면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 뜻은 지금 수급쓸림에 의해서도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여전히 단순 테마 같은 경우는 1등주 혹은 2등주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관련 이슈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를 봤을 때 지속성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되도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셀루메드에 한해서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GS 글로벌도 있고 폴라리스 세원도 있긴 한데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관련주를 엮이고 있긴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뜻으로 봤을 때 관련했을 때는 이슈의 지속성이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좋지 않다.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어보면 지금 좀 추세가 아래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전지 섹터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위치가 낮기는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Q단에서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을 선별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뭐 대표적으로 셀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지금 당장 접근할 정도로 2차전지 섹터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냐. 저는 또 물론 중장기로 봤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뭐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니에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20% 정도 차지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성장률로만 따지면 전년 대비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영 내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유럽 쪽은 좀 역성장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24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IRA 보조금을 즉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게 걸리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네. 물론 뭐 조지아주라든지 관련 지역들이 공화당 텃밭이긴 합니다. 관련했을 때 IRA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수혜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긴 않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가 2차전지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센티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 점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보고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단기 테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게 대장주에 한해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묵직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볼 때도 분할 매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당장의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